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것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두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이스라엘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아멘. 오늘 사사기 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밤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밤에. 어느 날 밤에 주님이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말한 그 밤에는 바로 주님이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선택하신 그 날, 같은 날 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주님은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그의 군병으로 삼으셨을 때에 즉시 그에게 이르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밤에 했다는 거예요. 낮에가 아니라. 300명을 뽑으시고, 아니 뽑으면 낮에 이제 일어나서 싸우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왜그 밤에 그 일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과 같이 밤에 그들로 하여금 내려가서 행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을 칠 때가 어느 때인가? 19절 말씀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이경초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 이때는 어떤 때예요? 밤이지만 보초를 세웠지만 모두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적어도 이때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때 주님이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4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고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만 놓여 있었죠. 그리고 도무지 소망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밤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때, 그 밤의 때, 뭔가 도무지 일어날 것 같이 않은 그때, 그때의 주님은 기도원을 바로 진영에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영에 내려가라는 말씀은 먼저 전쟁을 하도록 내려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을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내가 믿는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진군을 하게 하실 때 먼저 행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세상에서 의학적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아 그냥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지가 아니라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권세가 온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그분이 살아 일어나신 것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실 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면서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기드온에게 이것을 내려가라 하느냐 하면 이들을 내가 내 손에 붙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내려가서 보니 정말 메뚜기 떼와 같이 무수히 많은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탄 낙타의 수가 정말 수를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수히 많은 그 자들, 기드온은 다만 300명밖에는 숫자가 없었는데 이 무수히 많은 자들을 300명으로 도저히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무슨 저런 말을 하는가 말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는 자가 아니하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 그랬고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짓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고 지쳐 있고 고통하고 있으면서 막연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주님의 구원을 아는 자가 되어야만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막연하게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 못 받아요. 확실하게 주님 앞에 구하면 확실히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 확실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나는 너의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분 앞에 아무것도 감춰줄 것도 없어요. 그분 앞에 능치 못할 것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100% 믿고 100% 신뢰하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입으로는 말하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 이 마음에서는 믿지를 않아요. 기드온이 양털로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양털로 시험을 한 후에
주님, 내가 이 양털로 주님을 시험할 텐데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을 하실 거면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드온에게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는 거, 이 미디안 사람들을 너에게 다 주었다는 거를 가르쳐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표징은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바로 구원을 내가 주었다라는 확실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한 소식을 듣게 해요. 그 한 소식은 바로 한 사람이 꾼 꿈입니다. 보리떡이 굴러 들어가서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가서 그들을 엎어버리는 그 꿈을 꿉니다. 여기서 보리떡 한 덩어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떤 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으로 말하고 보리 추수한 것으로 만든 무교병을 말하는 게 보리떡이겠죠. 그 보리떡, 무교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단 한 분, 그분.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의 표적을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는 떡으로 오셨어요. 산 떡으로 오셨습니다.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 떡이 내려와서 무엇을 이루냐면 심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미디안 진영의 심판을 이루는 장면이 그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가는 겁니다. 굴러 들어왔다라는 하팍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의미예요. 그 값을 지불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값을 지불한다, 뒤집어 놓는다, 덮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들이 행한 그 죄악의 행위, 이스라엘 대적한 행위에 대한 그 죄값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가둬둔 마귀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값을 지불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시면서 그 사망에 이르렀지만 또한 그 죄의 값을 지불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 두게 한 사단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심판하신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이 되신 산떡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산떡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은 진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며 또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것이 미디안 진영에 가서 기드온이 들은 꿈 이야기예요. 그 보리떡이 굴러 들어가서 미디안 진영을 한 것을 그 한 사람이 해몽을 하기를 아 이것은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는 걸.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다 진멸할 것을 꿈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기드온과 함께하는 것은 여호와니까. 기드온과 함께하는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고 대적하고 있는 이 값을 지불하고자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그걸 보게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표징으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고 계시느냐. 내 대적이 아무리 내 앞에 범람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메뚜기 떼와 같을지라도 그들이 참으로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눈앞에 나와서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진영을 내려가서 봐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들의 실체를 보셔야 돼요. 그들의 실체를 보되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진멸하셨다는 그 실체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무수히 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또한 낙타, 낙타라는 그 단어는 부자를 상징하거나 또는 병든 자를 상징하는데도 쓴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다시 말해서 부자, 세상의 것으로서 자기 욕심을 태우고 자기의 욕심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는 병든 자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병들어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죄인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무수히 많은 자가 있어서 그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망 권세를 진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저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능히 나는 대적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저것을 내 손에 붙이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꿈을 듣게 하시면서 말한 거예요. 기드온이 그 보리떡의 꿈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기드온이 가서 담대하게 일어나라 외칩니다. 일어나라. 어디서 일어나요? 그들이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죠.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돼요. 내 영혼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왜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실로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그것을 알았다면, 그 구원의 표적을 봤다면 기드온에게 너는 진영에 내려가서 이걸 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와 같이 할 것을 저렇게 꿈까지 꾸지 않게 했느냐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너는 잠잠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고요해라 이 말이잖아요. 고요하라는 얘기는 잠잠히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으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심령이 요동하십니까? 아니면 잠잠하십니까?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평강이 있습니까? 주님은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지금 기드온에게 진영에 내려가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말이에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이 말. 그가 내려가서 그 꿈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렇게 이루실 것이구나. 저 많은 무수한 무리들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아무리 무수히 많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스바냐서 3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욥기 23장 13절 말씀. 그는 뜻을
정하셨으면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그 분노를 쏟으실 날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를 소집한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다 모아서 데리고 왔어요. 다 모아서 그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실 거예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무리들이 때를 져서 합심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누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대적함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때를 모아서 같이 합심을 해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대적하고자 할 때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럴싸한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 십자가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이것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떠나가고 그럴싸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기독교인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 그 수는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이라는 거야.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바로 참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 그럼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나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고 이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주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돼요. 주님이 오늘 이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다 그들에게 쏟아서 심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메뚜기 떼와 같이 무수히 많은 자들이 기도원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그와 같은 때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결국은 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뜯고 대적하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보면서 주님은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우리 심령이 전심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향해 있는 사람, 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로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두 증인을 모든 사람이 싫어한다 그랬어요. 왜 싫어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자기네들 심령을 찔러대니까 괴로워서 못 견디겠으니까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아주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참 그리스도의 증인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 바로 보리떡을 먹고 그 보리떡이 되어져서 굴러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리떡으로 온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보리떡, 그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먹고 나도 보리떡이 되어져서 굴러가야지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성전에 있는 무교병이 되어져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모든 마귀의 역사를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는 두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말씀이 계시록 11장에 기록된 거,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렇지 아니한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주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신다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의 보리떡이 되어지면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게끔 해주니까 나는 굳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 그래서 비록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놓였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대적해서 싸우셔야 합니다. 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나팔을 가지고, 그리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비나가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한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손에 나팔을 가졌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의 나팔을 들은 자입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복음의 나팔을 들었다면 이 나팔이 어떨 때 이스라엘에게 사용이 되어지냐면, 첫 번째로는 그거를 불 때는 사람들에게 경고할 때 나팔을 불어요. 요엘서 2장 1절 말씀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팔을 불 때는 무슨 말이에요? 경고의 나팔.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나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회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가 되었으면 정말 저들에게 회개의 나팔을 불러야 돼요. 경고의 나팔 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임박했으니까. 근데 어디서 부르라 그래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산에서 나팔을 부르라 그래요. 자, 시온은 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것을 시온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나팔 불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이요 시온이요, 그가 거룩한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져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그곳에 세우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날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끔 하게 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나 참것이 올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율법이 그림자의 모든 일을 행하였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준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산 그리스도의 성산, 거룩한 산,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들은 요엘서 2장 15절에 시온의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래요. 자, 우리가 그 나팔을 들으면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케 하는, 금식은 육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육의 것을 포기하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건 거룩한 무리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은 자들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팔의 의미는 경고해서 사람들로 하고 회개하게 하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나팔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불 때 주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놀래서 요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른 두 번째는 빈항아리. 이 빈항아리라는 레이기라는 히브리 단어는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해요. 비었다. 가치가 없다. 즉 빈항아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진 자, 가장 낮아진 자가 된 자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는 이 세례라는 의미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 빈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이 항아리에 뭐를 담았을 때 여호와의 전에다 갖다 주나요? 만나 한 오멜. 출애굽기 16장 33절로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한 오멜의 만나를 빈 항아리에 담아서 지성소에 갖다 두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궤 안에 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데 정말 완전히 빈 항아리가 되셨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생명의 떡인 만나가 한 오멜이 담아진 것처럼 우리 하루 양식이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그 양식을 받아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는 빈 항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보배를 가졌다고 말하죠. 우린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이 육체.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 한 오멜을 담은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아져 있다면 우리는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보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빈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빈 항아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누가 싸우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싸우는 거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 그릇이 되어져야 되고 그 안에 횃불을 담아야 돼요. 이 횃불은 에스겔서 1장 13절에 그 네 생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네 생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13절에 생물 중간에 횃불 같은 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네 생물 사이에서 횃불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횃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횃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빈 그릇이 되어진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을 담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채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면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횃불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둠의 때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가져야 되는 게 이 세 가지인 거예요. 당연히 칼은 허리에 찼죠.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가진 자요. 우리는 겸손해진 빈 항아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횃불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앞에 나아가서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라.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서 나아가면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결과를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나는 어느 길에 설 것인가? 이것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는 부귀영화, 뭔가 편안함, 뭔가 유익함 이런 것을 위해서 육체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감내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갈 것이냐,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드온은 그 질그릇을 깨트리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사는 자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싸우는 자예요. 아, 내가 당장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냥 이 문제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려니까 싸우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싸우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할 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면 기도원을 위하라는 말을 했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한다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나? 내 안에 횃불이 드러나고 나팔을 불어대니 이 적군들이 혼돈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난리 난리를 치다가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난리를 쳐서 아수라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밤에 일어나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 밤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밖에 갖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육체 가운데서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는 그 사람, 주님이 그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그 능이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룰 거라고 믿고 오늘 믿음 안에서 나를 세우고 계십니까? 자,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나를 비운다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는 믿음으로 반석되시는 예수님의 믿음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요동함을 주지 않는 구원입니다. 나도 요동함이 없는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진 자, 빈 항아리가 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횃불로 채우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심령 속에 채우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이 밤에 우리가 횃불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매번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 육은 늘 깨어지고 예수님의 영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만 역사를 하게 해야 해요. 내 육은 절대로 뒤로 감춰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안전하다, 잠잠하다, 그냥 모든 것이 편안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시록 6장 흰말이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고 이기더라. 그 흰말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을 의미해요. 그들이 이기고 이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는 사람이죠. 너네들이 이기고 이기는 것 같아. 그렇지만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횃불로 채워지게 해서 기도로 무장하면서 주님이 이제 나가라, 가서 외쳐라, 기도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짜잔 항아리를 깨트리고 가서 그들을 혼돈에 일으키게 하고 서로 치고 죽이고 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칼을 갈고 횃불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비우고 주님 안에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채우면 요한복음 2장에 돌 항아리 6개를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울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한 것처럼, 그리고 그 여섯 항아리 물이 다 차니까 떠서 갖다 주어라 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실 때까지 채우시면 돼요. 아구까지 채우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 물을 떠다 주라고 주님이 시키실 때는 물이 마르지도 아니하는 폭포수처럼 내 안에서 계속 흘러나와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려면 여러분 안에 샘터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온전히 내 안에 딱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해져서 예수님밖에는 없는 자가 되어지셔야 돼요. 그 앞에 전초 작업이 있죠. 씻기고 깨끗게 하는 작업. 그것을 할 때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버려야 되니까.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는 거. 그냥 할 수 없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은혜예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깨달으면서 뭐만 돼요? 비낭아리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할 수 없나이다. 손 반짝 드는 거죠. 내가 손 반짝 들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밖엔 없습니다. 정말 티끌도 내가 꿈틀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주의 길을 가는 일꾼이 되어지려면 나라는 존재가 요만큼도 티끌도 꿈틀대지 않을 만큼 자기 자신을 비울 만큼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훈련된 자 그는 주님이 이제 일어나 나가라. 주님이 평안하다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가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갑자기 임한 것처럼 예수님도 갑자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준비? 주님 맞을 준비. 그런데 아직 내 사명이 안 끝났으면 주님 안 오세요. 그래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주님이 이제 곧 온다 해도 주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빠른 것 같은 게 주님의 날이에요. 그날이 정말 오더라도 나는 과연 기도원 편에 서서 승리를 나아갈 수 있는 자이냐 아니면 저 진멸을 당하는 심판받는 저들 속에서 내가 심판을 받을 자이냐 이것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을 전쟁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정결한 신부로 단장한다고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면 그래요. 근데 이 정결한 신부 단장이 세마포를 입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잖아. 근데 이 세마포를 입는 게 또한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용사들이 입는 옷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는 거죠. 그게 거룩함을 입어가는 거. 우리 초점이 매일 정말 이와 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빈 항아리가 되어져서 횃불로 그 안에 훨훨 타올라서 하나님의 영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충만하게 준비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밤에 기드온에게 그 진영에 내려가라 하셔서 무수히 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진영을 보고서도 그 아들이 담대할 수 있도록 보리떡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소식을 듣게 하시고 보리떡으로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도 주님 너무나 둔해 있고 너무나 그것을 외면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구원의 소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담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잠잠하다 할 때 모든 자들이 평안하다 할 때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준비된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늘 나아가라 할 때 나갈 수 있는 자, 주님이 싸우라 할 때 싸울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이 진영에 내려가서 모든 것을 살핀 것처럼 정말 주님의 시각에서 이 세상을 보고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고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또 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보리떡이 되신 예수님의 그 무교병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나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보리떡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도록 우리 주님만을 향한 온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무릎에 꿇게 하신 것처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 앞에 어느 것도 대적할 수 없는 당당한 권세로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